그림 그리기는 성장기 아이들의 표현력과 창의력 발달에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이죠. 관악문화재단은 어린이들이 유명 아티스트와 함께 지역의 랜드마크를 그려 공공예술 작품을 완성해보는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드로잉 아티스트 홍원표 작가가 대형 캔버스에 관악구를 그려넣습니다. 빈 공간은 아이들이 채울 차례입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은 작가다 생각을 해도 평소 보고 느꼈던 동네에 상상을 더해 펜을 움직여보는 친구들. 어린아이 눈으로 바라보던 관악구가 하나의 미술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제 그림이 저 그림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기 전에 되게 떨렸었는데 펜이 캔버스에 닿는 순간 긴장이 사라져서 잘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악문화재단의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어린이와 아티스트의 협업으로 완성해가는 합동 기획 전시입니다. 그간 드로잉과 채색을 배우며 모두 8번의 만남 끝에 도화지 앞에 선 아이들은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지역 상징물을 그려넣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꾸밈 없이 그리려고 하는 것이 좀 눈에 보여요. 순수한 느낌을 저는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림에서도 저는 충분히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을까. 미술학원에 다니지 않는 저희 아이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작가분들과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동네에 관련된 그림 같은 것을 저희 동네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작품으로 남길 수 있는. 아이들이 완성한 공공예술 작품 완성본은 9월 7일 관악문화재단 어린이 라운지에서 최초로 공개됩니다. 아이들이 직접 예술가의 시선으로 관악구를 상징하는 대표적 랜드마크를 소재로 공공예술 작품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평소 누리기 쉽지 않을 예술적 경험과 결과물을 완성했다고. 공공예술 작품 외에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어린이 작가 작품 70여 점은 9월 5일부터 열리는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